자, 고엘 2019년 11월 모의고사 30번인데, 내신용. 25번에 빠트린 거 있어서, 이거 설명하고 넘어가게 여기 워즈 스펜트 했는데, 워즈가 워로 바뀌면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앞에 2천만 달러, 아, 2천억 달러가 나오는데, 뒤 복수지. 복수인데, 2천억 달러를 갖다가 1달러씩 하나씩 살거 아니잖아. 그치? 그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의 그냥, 뭐, 하나의 개념으로 본 거야. 2천억 달러. 알겠지? 그래서 워즈야. 물론, 월도 맞긴 한데, 어, 여기서는 워즈가 더 적절하다. 자, 달러가, 니까 단수도 쓰이고, 복수도 쓰이냐, 달러즈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어법을볼때 가장 정확한 게 문법책이 아니라 이 사전이야. 사전이 기준이거든. 어, 사전이 기준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문법책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이 문법책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정립된 건 없어.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거, 일반적인 거, 통용되는 거 이걸 쓰는 건데 사전적인 거는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문법 학자들도 이제 문법책 볼때 이제 사전을 참고한다 말이야. 참고하는데 여기 보면은 many millions of dollars. 달러즈 다음에 have가 나오지. 카페가 그러니까 복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f i f t e e dollars. 달러즈인데 얘는 was 나오지.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야. 이것처럼. 그냥 하나의 뭉퉁그려서 단위가 된 거야. 뭐, 15km. 이런 것들. 300km는 긴 거리, 먼 거리들이다. 이게 아니라 먼 거리이다. 이렇게 하잖아. 뭐그 얘기라고. 자, 그래서 w o s 가 word로 바뀌면 안 된다. 그거 하나 빼먹은 것 같다.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followed by. 이거 설명 안했는데 followed by. 도표가 어디있냐 h 로우 바이 이설합합다다암암 g 에서 n 로드 바이는 도표에서 내가 이거 안 o t 구나 이렇게 외 m 게 o 거는 문제에 나올 게소 y 형 나올 수가 없어. 여기까지 다 쓰고 이거 할 수도 없고 너무 길어 이렇게 되면. 뭐문장 t t i 전체 This is the first time. t h i 많이 방문되는 도시, 장소이다. 웰 m 스 This is the f i a s t m e h 그 다음에 아시아퍼시픽인데 아시아 태평양인데 팔로드 바이가 이런 거야. 그첫 번째가 유럽이고 두 번째가 아시아퍼시픽,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이란 얘기지. 팔로드 바이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 A가 팔로가 따라가다지. A 팔로 B, A가 B를 따른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시 공간적으로 A가 먼저 가는 거야, B가 먼저 가는 거야. 앞에 B가 먼저 가는 거지, A가 B를 따라가다니까. 이거니까 B가 앞에 가는 거라고. 이건데 이걸 갖다가 똑같은 말인데 수동태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지었다. 이 집은 나의에서 지어졌다.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수동태로 B가 당연히 앞으로 오고 수동태는 BPP니까, B followed 이렇게 되지. 겠 B를 단수라고 해서 그냥 이 a 라고 할게. B is followed by, 주었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B는 따라가져 진다. A에 의해서. 이게 느낌에 딱안 와. 안 오니까. A 다음에 B가 온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어차피 B가 앞에 가는 거니까. A가 온다? 미안. A가 온다? A가? 온다? 온다? 뭐 생긴다? 온다? 간다. b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똑같이 앞에 b, b, e b 이제 팔로우 d 인데 이거 팔로우드. 이거만 남은 거지. 그 그러니까 b가 먼저야,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팔로우드 바이가 나오면 이렇게 나면 오 그다음에 a가 온다. 알았지? 이렇게 하면 되겠 그냥. 어차피 앞에 거 팔로우드가 분사구문이 된 건데 앞에가 먼저 또는 1등을한 거야. 얘가 1이라고그 다음에 A가 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A가 온다. 그렇지? 그 다음이 A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Follow by가. 그렇지? 그러니까 Follow by 뒤에 있는 게 앞에 거가 먼저 가는 거고 A가 뒤에 가는 거다. 이렇게 해보면서 자. 제 바트링 거한거 하고, 25번에 챙긴 거 했고, 그 다음에 30번 갑니다. 30번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지적 겸손함을 가질 필요성. 뭐 이런 거야. 지적 겸손함을 가질 필요성. 그러니까 지적 겸손함의 정의가 나와. 이건 정의거든. 여기까지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없어. 그러니까 지적 겸손함이란 뭐 이런 거다. 이런 건데, 지적 겸손함이 좋다고 나오는 뉘앙스가 있어. 어디? 여기. 그니까 그 호감을 사는 경우가 있고 인기 있기는 경우가 있고 또 존중받는 경향이 있어. 그럼 좋은 거잖아. 이제 좋은 거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는 중립, 여기까지는 긍정 이렇게 나온 거다. 자, 지적인 겸손함은 인정하는 것이다. 어드미팅 대신에 억 날리징 이거 써야 돼. 어징 클래식 카드 가면은 어 날리지를 내가 어떠서 아니야. 요거 up knowledge 단어 1에 있다 이걸로 보면 되고 요거는 인정하는 것이다 admitting 뭐로 바뀌어도 돼? to admit로 바뀌어도 되지 그지? b2 첫 번째에서 뭐뭐하는 것이다 bing도 뭐뭐하는 중이다 또는 뭐뭐하는 것이다 이거니까 그 다음 스펠링 주의할게 얘는 intellectually humble people people을 꾸며주기 때문에 humble humility의 형용사라고 보면 돼 요거의 명사가 이 humble이고 humility고 그렇지? 그 피플을 꾸며주니까 휴밀리티가 아니라 험블이 된 거고, 그다음 얘는 인텔렉처 i 휴밀리티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인데, 얘는 험블이라는 형용사 꾸며주니까 이제 부사가 되는 거고. 스펠링 주의라. 스펠링. 인텔렉처 휴밀리티는 이 표현 되게 많이 난다. 지적 겸손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뭐를 여기 댓 종속 접속사 댓 생략되는 거지. 그지? 위치로 바뀌면 안 되고, 네가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l i m 리미 s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지식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지식이냐? That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여기 대은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왜? 관계 대명사니까. 여기 대은 종속 접속사고. 여기도 종속 접속사고. 왜? 앞에 동사 나오니까. 자,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문장인데 그냥 외우라고 하면 간단하지? 지적 겸손람은 인정하는 것이다. 뭐를? 네가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지식에 어떤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그냥 외워 볼게. 지적 겸손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뭐를 네가 인간이는 것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 겸손함은 is 어드미팅. 아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T 한번더 쓰인다. 인정하는 것이다. 뭐를 that you are 어휴먼도 맞고 휴먼지도 맞는데 여기는 어휴먼으로 났을 거야. 네가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and there are limits 한계가 있다는 것을 to 더 지식에 어떤 지식 that 내가 집어넣는 거고. you have 맞지? 어휴머이냐어휴머이냐 휴먼즈냐? 중요하진 않네 어. 요거 뭐냐면 앞에 어가 들어가면 네가 인간이라는 거고 휴머이 되면 이거 형사로도 쓰이거든. 그 그러니까 네가 인간적이라는 걸. 이 정도의 뉘앙스야. 네가 한 명의 인간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걸, 인간적이라는 걸. 그렇지? 이거 얘기하구나 그리고 l i m 리미 s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걸. 그지식에 네가 가지고 있는, 되지? 그러니까 어휴먼도 맞고 휴먼도 맞다, 둘다 맞다. 휴먼은 형용사로도 쓰이거든, 그지? 자, 그 다음에 it involves 그 것은 포함한다, 뭐를 인식하는 것을. 그러니까 순서 배열할때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intellectuality 당연히 그거 가르키겠지. 이또 가르키고, 그지? 여기까지는 intellectuality의 특성.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플이 나왔고 이제 데이가 가르키는거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은 포함한다 인식하는 걸 인정하는 걸 뭐를 어드미팅레 z 나이징 얘는 레콕나이징은 인정하다 알아보다 이거지 네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인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편견을 너가 소유하고 있다 인지적인 개인적인 편견들을 근데 대신 있으니까 네가 인, 소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대지 포제스가 소유하다 그리고 That your brain, 너의 두뇌가 tends to see things,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것들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In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 너의 견해들과 관점들이 아, favored, 선호되는 방식. 여기 that은 in, 위치로 바뀌어 되고. 해석 왜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것만 해석하면 너의 의견들과 관점들이 선호된다. favored이 가장 좋아하는 이잖아. 그래서 선호된다는데 앞에 대시 있으니까 선호되는 방식 대시 원래는 how였는데 way, how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지? 그게 대시된 거야 above others 다른 사람들 보다가 아니라 다른 것들 보다 그러니까 others는 other opinions and viewpoints 이것은돼네 단어로 other other opinions and viewpoints 네 단어로 됐지? 그 다음 이거 암기할 때 다시 얘기할게 b ing 가뭐뭐 하는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be willing to 가 뭐니 일단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한다 이거지 기꺼이 뭐뭐 한다 work 가여서는 노력하다 정도 되면 야 be willing to work 그래서 어떻게? 기꺼이 노력한다 ing 니까 기꺼이 노력하는 것 앞에 이지 s 가 있네? 이다 e b ing 첫 번째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 이거니까 그것은 기꺼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럴 수 있지.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한다. be willing to work, 기꺼이 노력하고자 한다. being 이니까 기꺼이 노력하고자 하는 것, is, 이다. 그치? 왜, 왜 노력하냐? 그 편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도 순서 쉽지. personal biases를 나오고, t h o s e biases. 그 이게 당연히 뭐가 이렇게 해서? 이게 당연히 위에 있는 personal Uh, biases 이 이야기지 도지가 처음부터 나오면 안 되니까 자 다시 그 남자들 위에 뭐가 나와야 돼? 남자들이 나와야 돼자그 편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극복하냐 in order to be more objective 더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 대체 좋은 거지? 이거 주관적으로 subjective로 바뀌면 안 되지 그 다음 in order to 대신에 이건 안 나올 것 같지만 so as to 알지? 단어장에 넣어놨을 까야 so as to 이걸 바뀌어야 되지.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in order 생략해도 되고 in order 생략해서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앞에 거도투 나오고 투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쓰는 게 좋아. 자, 더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make 하기 위해서 make는 B랑 병렬 구조, 동사 원형이니까 이게 또 동사 원형. 알았지 make 다음에 S부터만 돼. making 돼도 안 되고 t o make는 돼. 알았지 make informed decisions. 어떤 합리적인 어떤 정보의 근거한, information을 받은 정보야. informing 하면 안 돼. ING로 바뀌면 안 된다. 정보의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순서 쉽지? 여기 먼저 잡고, 이거 나중에 잡어. 근데 좀 이상한 게, 여기가 좀 이상한데, 뭐냐면, 지적, 그, 후는 당연히 앞에 사람들이 있는 대수로 바뀌어야 되지. 지적인 겸손함을 나타낸다, 나타낸다. 후, 나타내는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be receptive. receive, receptive가 receive를 모르는 사람 없지. 받다지. 수령하다, 받다. 여기서 나온 거야. receptive는 뭘 남의 말을 받는 거야. 잘. 그래서 수령하는, 아 저기 수용하는, 수용하는. 그렇지? B e likely to가 뭐뭐할 것 같다. s e e m to appear to be likely. 삼인방이야. Be likely to be receptive. reception 이게 이제 명상이고 이건데 어 뭘가 들어가서 여기 해석은 수용적일 것 같다 more 더 수용적일 것 같다 더 받아들일 것 같다 less면 덜 수용적일 것 같다 차이 알겠지 자 갑니다 어, 더 많이 수용적일 것 같다 배우는 것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이면 who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then, they, day, do t h y 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요 지적인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지 do가 아로 바뀌면 안돼 왜? think 대신 쓰인 거기 때문에 그지 then, t h y think 지난번에 나왔던 지난번 시험 잠깐만 이거는 뒤에 so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들이 하는 것보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그런 차이야 그렇지? 그리고 differently 된 뜻이 뭐뭐 보다가 아니라 그냥 뭐뭐 와야. 그 different 짝꿍이 나는 너와 달라. I'm different from you. 보통 from을 쓰는데, 된도 맞어. n you 이렇게. 그지그 지적 겸손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더 수용적이 될것 같다. 겸손하다는 얘기잖아. 더 받아들일 것 같다. 학습에 수용적일 것 같다. 여기 또 전치사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아, 배우는 것에 수용적일 것 같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면 다르게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되는 뭐뭐와다. 자, 그 결과 그들은 well liked가 어 좋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호감이 있느냐? 인기 있느냐? 자, 그들은 인기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respected 존중받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에해서 왜?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중간에 들어가야 되거든. 요걸 통째로 그냥 잘라서 요거 앞에 집어 넣어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결과 때문에 그들이 호감을 갖고 또 존중받는다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 글이. 좀 이거 짜집기를할때좀 이상하게 짜집기한것 같아. 다시 한글로 보고 얘기할게. 한글로 봐봐. 자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기 지적 겸손한 사람 특징이 나오지. 그 요게 4번 다음에 들어가도 니네가 이상한 거 한번 봐봐. 이거 나눠줄 테니까. 지적 겸손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더 수용적이다. 더 수용적이다. 이 특징이지. 그 다음, 얘들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 다양한 출처로부터 개방적이다. 또 우월하게 보이거나 이걸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존중받는 경향이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이것 때문에 조금 좀 이상해. 어. 그런데 약간 그나마 좀 갖다 붙이면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 이 제시하는 건이거 대신에 아,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뭐 이거 그렇지시각해 자, 그들은 호감이 있고 즉 인기 있고 존중받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 중요하다 because they make it clear 여기 이시 영어는 목적인거 싫어하지. 그러니까 무슨 목적어 쓴 거야? 가목적어 여기 대시 진목적어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요기 기본 문형이야. They make me happy. 그들은 나를 만든다. 어떻게? 행복하게. O형식이지. 주어 동사 다음에 A, B. B 자리에 형사 나서 A를 비하게, A가 비하다고, A가 비하다는 것을. 이거란 말이야. 그들은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이거야. 그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만든다. 그럼 그것이 뭐냐? 대체 이걸 먼저 배워. Because they make it clear. They make me happy. 이건 똑같이. 그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만든다. 뭘? they value. 그들 가치 여기다는 걸. 뭘 가치 여기냐? what other people bring.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테이블에. 외울게. 따로 외우라고? because they make it clear. 나중에 합치란 말이야, 그리고. 그들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명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뭘? that they 그리 가치 이게 어디 있는 걸? What other other이냐? o other p e o p l e 냐 o t h people bring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다는데 w h a 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to table 테이블로즉 테이블에 가져오니까 어떤 거를 제기하는 거야? 어떤 걸 제기하다 이런 특이된 거야. 어디갔냐 그렇지? Other people, 맞구나. 여기 w a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 이거니까 the t h i n 또는 the t 둘다 된다. t h 대신한 the things t h a 또는 대신에 대신 that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 되지. 세단어로 바꾸면 또는 the things 해도 상관 없어.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이냐 제기하는 것들이냐 그이 뭐 차이니까. 설마아니 they tend to be well-liked and respected by others. 이게 나오진 않겠지만 전체미리게 되게 쉽잖아 they tend to가 뭐뭐하는 경양이다니까 tend to be liked 뭐 well 없어 돼. well-liked and respected. 존중받는 경양이다 누구에서?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끝. 그 다음 근데 그것을 명백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Because.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뭐를? 진주어, dead. dead, day, value. 그 같이 이렇게 확인다는 거예요. 뭐를? what? other people bring.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to the table로. 끝. 해서. 이렇게 합치면 되지.

그 다음에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한다. 더 적게 less로 바뀌면 안 되지. 그리고 are open 개방되어 있다. 개방적이다. To finding information 정보를 찾는 것에 개방적이다. 여기 to가 전치사 to야. to 부정사 to가 아니라 그래서 f i n d i n g 에 find로 바뀌면 안 돼. From a variety of sources. 다양한 출처들로부터. 그들은 관심이 없다. In trying. 노력하는 것에. To appear superior. 더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또는 feel superior 더 우월하게 느끼기 위해서 to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to가 뭐뭐보다 그러니까 우월로 끝나는 형용사 있지 뭐 superior, inferior, senior, junior 내가 너보다 더 선배야 I'm senior to you 이거야 내가 너보다 더 우수해 I'm superior to you 그렇지 여기 to가 우월로 끝나는 거비 e o 보통은 이알로 끝나잖아 toler 그지 다 이알로 끝나는데 우월로 끝나는 형용사들은부사들은 뒤에 to를 붙인다 t h n 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돼 중요한 법은 아니고 자 이거 마지막 거 이것만 외울게 문법용 참고해서 아 이것도 외워 되지 in such a way that your opinions are, uh, and viewpoints are favored 이건 외우기 쉽지 의견들과 견해들은 선호된다 t t 선호되는 방식 야키큰 남자가 A boy가 없냐? 그러니까 어 보이가 자연스럽냐 아니면 방법이니까 way 어야 아니면 어 way 야 당연히 어 way지 이거 앞에 그냥 search만 들어간 거야 끝뭐 간단하지 search가 쏠로 바뀌면 안돼 in search way search가 그러한과 매워 있는데 여기선 그냥 그러하냐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 여기 위치는 in 위치로 바뀌어야 되고 how로 바뀌면 안 되고 그렇지 위에 대신은 그다음 여기 being은 투 o b 로 바꿀 수 있고 기억지 in o r 는 so 즈 s to p 은 that o 도 w 니까아 t h e 도 사람이니까 t h a 그지? 여기 t 는뭐 대신 쓰인 거? t 크 i n k 대신 쓰인 거그 다음에 여기 t 위치은위치로 바뀌면 안 된다 앞에 감옥 적어 집목 적어 이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더은 t h 기억나지? 이것만 이렇게 그들은 관심이 없다 인트라잉, 노력하는 것에 이것도 좀 헷갈리면 또 잘라 노력하는 것에 뭐 하기 위해서? to appear 보이거나 느끼기 위해서 superior하게 they are be interested in 이건 뭐 중학교 때 많이 배운 거지 그래서 관심이 없다 in trying 노력하는 것에 to appear 보이기 위해서 또는 or feel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더 우수하게 보이거나 느끼기 위해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 생각 두 시에 뭔 짓이냐 이게. 자 이렇게 외우면 된다. 외웠지? 뜨리가 없지? 자 주제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적 겸손하는 가진 사람들의 성향. 여기에 성향이고 읽있다 어. 여기 나온 거는 the tendency of people with intellectual humility to acknowledge their limitations. 쉽지? limit에 대고 l i m 이 t a t i o n s 에 대고 똑같아. 같은 나라 어, limit은 동사로 쓰이고 l i m i t a t i o n 은 명사로만 쓰이고 뭐그 차이가 있고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어, 내일 31번까지지. 잘 준비해와서 또잘 통과해보자. 고생했다. 어?